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안개 때문에 비행기 이륙이 지연된 것이다. 이산가족 방문단은 의외로 차분했다. 기다린 지 4시간 뒤 비행기는 순조롭게 서울을 출발했다. 평양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 하지만 헤어진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 더 먼저 가 있다.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오늘 50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기를 두고 나왔어요. 한 살짜리를. 그러니까 가서 미안하단 말밖에 할 것이 없지요. 지금 뭐 가슴이 터져 나게 아파요. 너무너무 그립다가 만나니까. 드디어 순안공항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졌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기장입니다. 평양 도착 시간은 1시 45분입니다. 안기류는 좀 늦었습니다.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은 50년을 기다리고도 또 더 기다린 후에야 그렇게 이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눈에 익숙해진 평양거리. 초겨울의 평양 시내는 더욱 정결해 보였다. 상봉 장소는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때와 같은 고려 호텔. 이곳에서 분단의 역사를 새로 고쳐갈 또 한 차례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시작됐다. 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영국이야 이거. 아버지. 이거 정말 반갑다 야 이거. 남쪽 둘째 아들이 대신 신청해 큰아들을 만나러 온 유두희 할머니. 헤어질 때 20대 중반이었던 아들 신동기 씨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머니, 어머니. 난 모르겠어, 나 신동길이야, 동길이. 나 동길이라고. 한참 만에 100살의 노모는 칠순의 아들을 알아본다. 죽었다고 생각해 제사까지 지내온 아들. 노모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한다. 어머니. 며느리야, 며느리. 며느리야. 며느리라는 말에 눈을 뜬 유두희 할머니는 장손부터 확인한다. 아들, 딸 다 있어요. 아들, 딸 다 있습니다. 손자 다 있어요. 아니, 아들이 넷이나 아들, 딸이 넷이나. 아들 하나에 딸 둘입니다. 아들 하나요, 하나. 아들 하나가 서운하다는 것일까. 큰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절을 올렸다.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의 표현이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생전 처음 얼굴을 확인했다. 오늘도 심사했니? 어디서 나가냐? 계속 있었는지. 아버지 50년도 군대 나가고 나왔습니다. 1월 달에. 글쎄 그래 글쎄. 그때 배속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 네. 내가 딸인지 누나고 아들인지 뭐야 궁금해서. 50년 만에 찾은 고향. 이순구 씨에게는 유복자 춘옥 씨가 유일한 혈육이다. 저한테 무슨 한 말이 없다. 일사 후퇴 때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월남한 김철광 씨. 그때 첫째 딸이 6살, 아들이 2살이었다. 어머니 보십시오. 두 남매를 아내 혼자 키워온 것이다. 50년이나 헤어졌던 거 만납니다. 아내에게도 김철광 씨는 할 말이 없다. 이번 이산가족 방문에서 부계 아내를 만난 남편은 모두 15명. 양철영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양철영 씨는 혼자만 월남했던 사실에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우리가 살고 살고 있을까봐 상당히 걱정하셨죠. 하나도 차별이 없이. 남편 없이도 그동안 잘 살았다는 아내 우순애 씨. 당신이 이렇게 50년 만에 죽어라 했다는 생각하면 나는 입이 열 개가 있기도 막 했지도 않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아버님. 우순애 씨는 남편 양철영 씨가 기독교 탄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뒤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다. 지금은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식구가 10명이다. 어머니를 동양하고 또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키우고 얼마나 혼자서 고생해. 그렇게도 보고 싶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남편. 아내는 지금도 남편을 만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생인지 뭐 어느 같은까지도 이거 사실인가? 평양에서 사업을 하던 명용덕 씨는 인민군 징집을 피해 가족과 함께 월남하던 중 이산 가족이 됐다. 어머니, 아버지야요. 아버지. 어디 가셨다 이제 왔어요. 같이. 야, 아버지. 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영수가 이거. 아버지. 정말 반갑다 야 이거. 대동강 다리가 끊겨 아이들과 함께 울고 있을 때, 곧 배를 구해 오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나섰던 남편. 아내 이덕실 씨는 남편과의 이별이 너무 한스러워 아직도 그 대동강 다리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어머니, 인정하시라요. 50년 전, 헤어질 때처럼 자신을 붙들고 우는 아내. 남편 명용덕 씨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위로뿐이다.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이런 날이 돌아왔다. 이거 50년 동안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유산수는 너 거기 앞에서. 진정해야 된다. 평양과 달리 서울에서는 아직도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평양 출발이 늦어지면서 평양에서 오는 방문단의 도착도 4시간이 넘게 늦어진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족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상봉장 주변을 서성여야 했다. 됐어요? 기다리시기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루한 거는 떠나고요. 뭐가 이상하게 그냥 얼떨떨떨 하면서 좋으면서도 얼떨떨떨하고 그러네. 가야지, 시간. 저녁 무렵 서울 방문단이 도착했다. 하지만 남북 적십자사 간의 일정 조율 등으로 상봉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오랜 기다림. 드디어 8시 20분 서울 방문단이 도착했다. 길고 긴 50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내린다. 우리 말라, 우리 말라. 잠깐만, 모래 옥자검술 가자라니 오늘이 모래라 예. 50년 세월이 다가고 오늘이 모래라 예. 내 모래 옥자검술. 엄마 댓글에 와 모래. 이렇게 잘 돼 왔는데. 아유. 오빠, 오빠. 라고 달래는 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너희 14살 소학교 돌아간 다음에 너 간호부 학교라도 가갔다는 거 내가 그거 풀어주지 못해서 알아. 이렇게 형제를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이 이번 평양 방문단의 90%를 차지했다. 너 이제 나이 들었지? 너 반갑지 내지 않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남과 북의 자식들은 뜨거운 핏줄을 확인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진짜.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지 못했지만 100살 넘었잖아. 그래서 100살 넘은 부모님과 오빠, 언니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아 오늘 자신을 맞아준 동생. 어려서도 동생 이춘호 씨는 유난히 언니를 따랐다. 나 자꾸 따라다니면서 내가 때려주지 않았대.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때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세상에 왜 이렇게 알러니. 이석균 씨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품을 동생들로부터 전해받는다. 해가 오면 이은이와 균이에게 전해줄까. 대학노트 27권 분량의 편지와 붓글씨 그리고 한 권의 시집. 전쟁 중 납북된 큰아들과 큰딸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접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밤마다 이 만드셔가지고 여기 이제 또 머리카락이 들었어요. 내 보고 싶을 때 만져보라고. 이거 사군자고 이거는 어머니가 6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백발. 어머니는 백발을 잘라 붓을 만들어 마지막 순간의 심정을 적어놓았다. 손 따라 붓이 떨고 붓 따라 떠는 글로 이성녀나 이석규나 사는 곳이 어디매냐. 모자 상봉 아마도 때 늦었나 보다. 서울대에 다니던 아들, 의대에 다니던 딸을 한꺼번에 잃어야 했던 어머니. 자식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어머니는 한으로 안고 눈을 감았다. 예. 어머니 아버지 저기 합장해드렸어. 한소. 합장해드렸어. 남쪽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형제들이 북의 형제에게 부모의 마음을 전한다. 돌아가신 부모를 통해 남과 북의 형제들은 핏줄의 소중함을, 이제 남은 것은 형제들뿐임을 느낀다. 한 남편이 내가 전부 모시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아유. 그 속에서 넓은 때가 그리습니다. 예? 야, 분단 5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이 고향 땅과 우리 동생들을 만나고 보니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내 이제 하나 부르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 누이 동생이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형님과 둘째 동생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로 감추시오. 눈물을 고였나요. 내가 울고 말. 조금 전까지 오빠에게 매달려 울던 동생이 오빠를 위로한다. 상봉장의 형제들은 서로를 위해 아픔을 감추었다. 그동안 그리워하며 살아온 날도 많았지만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 역시 많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남과 북의 형제들은 밤 깊도록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개별 상봉 1시간 전부터 호텔 로비는 상봉을 서두르는 발길로 분주했다. 지난밤 늦게까지 단체 상봉이 이어졌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표정들이다. 얼굴 찍으셨어요? 보고 싶으니까요. 얼마나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고 싶으면 말할 수도 없죠. 저희들이 어제 봐도 또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째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들. 여동생은 오빠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 아예 퇴원을 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네. 네? 병원에서 임시 퇴원하셨어요. 지금. 네? 병원에서 임시 퇴원했다고요. 왜 이렇게 임시 퇴원까지 보시고 싶,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유, 많이 보고 싶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모자랄 정도로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 장가까지 챙긴 가족들. 즉석 생일 파티를 준비한 가족도 있었다. 어저께 들어요. 우리는 11일 날인 줄 알았는데 언제 생일 날짜를 잘 몰랐댔거든요. 어저께 오빠가 그러대요. 12일 4일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 김에 생일 잔치 이제 해준다고. 우리 아버지 수라에서 그저 16년 살고 88세의 안준옥 할머니도 걸음을 재촉해 아들 정재갑씨를 만났다. 아들은 자신의 교수 임명장부터 내놓는다. 이건 아직 못 갈까요? 안 돼, 이거는. 장군님께 가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가져가고 늘에 넣어가지고 갈래.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아, 이제 멀잖아. 우리 집에 가야지. 뭐 마다들이면 어떡하지. 그럼. 할머니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정재갑 씨는 어머니의 선물로 보양 몇 가지를 꺼내놓는다. 북측에 있는 손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고운 옷감은 젊을 적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들 재갑 씨가 준비한 것이다. 그럼 아이고 한갑 진갑 때 못 해드린 거 아이고 좋네. 더 고운 거 입어야 더 좀 젊어 보이지. 너무 좋아요. 아주 화사하시네 그거 되시니까. 아니 그거 이걸로 저걸 해보시면 진짜 뭐 시집 가셔도 되겠다. 사위가 시집 보낸 데는 시집이잖아요. 심부름 보냈다가 헤어진 아들 안준옥 할머니는 아들이 심부름 갔다가 금방 돌아온 것만 같다. 길로 뛰어다니면서 춤이나 추지 눈물 하나도 안 흘려고 해. 눈물을 왜 이렇게 좀 흘렸어. 나 양춤도 출 줄 알고 그래서 양춤과 같이 아들하고 놀았어. 서양춤도 출 줄 안다는 신식 할머니. 안준옥 씨는 아들 손을 잡아 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할머니 저쪽 좀 보세요. 얼굴을. 울지 않겠다던 노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 소리로 들려. 잘하셨어? 잘하셨어? 네, 잘하셨어. 겨우 몇 분 늦게 온 누나를 타박하는 칠순의 동생 김영광 씨. 선생님 인적으로 오시고. 김영광 씨는 김일성 종합대 어문학부 교수로 북한 어문학계의 최고 권위자다. 이게 김 교수가 형제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앨범.
대학에 영예사진 맞으면 일 잘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이 영예사진 한번 고대 가져왔지 뭐. 네, 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 일이 있었니? 앨범에는 김 교수의 지나온 세월들이 담겨 있었다. 형제들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난다. 지금 늙었어. 그 형제들이 어느새 환갑 사진을 보며 얘기할 만큼 늙어버렸다. 내 환갑대야. 내 환갑대야. 추노기? 너희 색시가 추노기야? 올케. 내 이름은 어떻게 하냐? 그 요구에 내가 올케가 잘해주는지, 조카들은 공부를 잘하는지, 식구들 얘기에서부터 자신의 전공 분야까지. 우리 말이 줄기가 뭐냐 이걸 밝혀. 그래서 그 밝힌 게 내 박사 분이야. 상을 형제들의 대화는 끝이 없다. 이렇게 상을 차려서 얘기 나누세요. 누나를 만나러 온 홍응표 씨는 평양 직물 도배소 지배입니다. 잠 못 잤지 그럼. 12시 넘어서 집에 갔어. 나도 잠 못 잤어. 그럼. 자, 오랜만에 홍응표 씨는 북한의 최고급 옷감을 선물로 가져왔다. 영산입니다. 좋네.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좋죠. 옛날 양단 좋은 거. 이게 뭐라 이거. 고운 옷도 해드리고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모님. 그 부모의 사진을 홍응표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좋지. 마리아가 성공해서 좋고. 그럼. 아버지 어머니 50년 동안 버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 얼굴을 봤습니다. 사진을. 누님이 이거 다 군사했다가 어제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이라도 보고 싶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50년도에 두 시간 동안의 개별 상봉이 끝나고 남과 북의 가족들은 점심을 같이 했다. 새침대기 손녀도 할아버지 품에 덥석 안기고. 기타 한번 불러줘 할아버지 말해. 기타 한번 불러볼래? 그래. 할래. 기타 한번 부를 줄 알아? 선배. 여느 형제들 모임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미리 받는 생일 축하라도 더 기쁜 마음으로 받고. 조금이라도 더 드시라고 갈비도 한 점 한 점 넣어드린다. 오빠한테 처음 받아보는 술잔. 여동생은 감격스럽기만 하다. 한솥밥을 먹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식구라는 말. 남과 북의 가족들은 50년 만에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한 식구임을 확인했다. 백살 삼만 같은 시각 평양의 고려 호텔. 식구를 위하는 마음은 평양이라도 다르지 않다. 정겨운 얘기만으로도, 주고받는 술잔만으로도 배가 부른 식사.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목말라 해왔던 가족의 정을 서로 나누고 서로 채워주는 자리였다. 이산의 슬픔을 쏟아내는 한풀이가 아닌 남과 북이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 그것이 이산 1세대에서 2세대 중심으로 바뀐 이번 교환 방문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평양의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유두희 할머니를 위해 큰아들 내외가 100세 생일상을 차린 것이다. 어머니,
이거 한가쌈도 못 드리고 긴가쌈도 못 드리고 팔가쌈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으로 큰아들 내외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았다. 정말 50년 동안 떨어져서 살면서 어머니 생각한 이 한 시도 잊지도 못하다가 뿐입니다. 아들이 그리워 50년 눈물을 흘려온 어머니. 이제야 100년 세월을 살아온 즐거움을 깨닫는다.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죽어도 아니 없단 말이야. 이런 건 누가 일생 100세 살도록 이렇게 한번 해봐도 못했지. 우리가 그전에야 어디가 며느리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못해드린 것이 죄스럽다. 뭘 드릴까요, 어머니가? 보기만 해도. 무엇이든 잘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들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유두희 할머니의 100세 생일 잔치상은 통일과 자유로운 남북 왕래를 바라는 모두의 잔치상이기도 했다. 평양의 개별 상봉.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버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북쪽 아내와 남쪽 남편의 안타까운 만남이 계속됐다.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난 양철영 씨. 흘러간 세월에 24살 적 아내의 고운 얼굴은 흔적이 없다. 24살 적에 헤어졌는데 상당히 예쁘고 고왔는데 이제 죽을 한 나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오. 옛날엔 60도 고래 드물다고 했는데 지금 70 넘도록 살았는데 너무나 오래 살았습니다. 양철영 씨는 아내를 위로하려 애쓰지만 아내 우순애 씨는 오히려 남쪽에 자식이 없는 남편을 걱정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딸 자식 하나 없대는 소식을 받았을 때 아유 어떡할 것인가. 오래서는 부모가 없는 거 이상의 불쌍한 거였고 늙은 막에는 자식이 없는 거 그치 불쌍한 거였는데 이건 뭘지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는 양철영 씨는 아내에게 털목도리를 둘러주고 겨울에 뜨뜻이 지냈어요. 반지를 끼워주며 그동안 못 다한 남편의 정을 대신한다. 이거 하나 아주 귀합니다. 홍대중 씨 역시 아내와 두 아들을 상봉했다.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방구 같은 이 도무지 꿈인 지 생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 박선비 씨도 말을 잊지 못한다.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는 홍대중 씨의 가슴에 죄책감이 밀려든다. 선생님 때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 아내는 나보다 어제 아래인데도 너무 고생을 시켜서 내가 이기다 이렇다 하는 것도 있죠.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이 던지는 한마디. 아버지 없어서 아버지 망고생 시켜서 그래. 아버지 없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혼자 계시지 못하고 사가 어머니를 얻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다른 20년 만에 아마 누가 뭘 그렇게 믿어서 마시오. 기쁨과 원망,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엉킨 남북 부부의 만남.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막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만남은 분단 50년의 남북 상징이 아닐까. 평양에서도 형제들이 만났다. 남쪽의 화가 김한 씨는 북에서 시인으로 활동하는 동생 김철 씨를 만났다. 시인 동생과 화가 형의 만남. 형은 동생의 시에 그림을 그려넣었다. 두 사람의 작품이 실린 신문을 보며 형제는 남과 북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쟁 와중에 인민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홀로 남겨졌던 김 시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피난 나온 것을 알. 이게 큰형이고. 단체 상봉 때 안 나온 막내 동생을 기다리던 권영의 할머니. 하지만 막내 권영도 씨가 끝내 나타나지 않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여기까지 왔다가 동생도 못 만난 거면 내 체면이 뭐지? 출장 가서. 어디 출장 가서 뭐로 있는 거요? 저 뭐야 군대인데 군대. 어쩌면 영영 보지 못할 것 같은 얘가 권영의 할머니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13년 만에 아들을 만난 김삼매 씨. 아들 강익은 씨는 87년 납북된 동진호의 갑판장이다. 분단이 빚어낸 또 다른 이산가족. 김삼매 씨는 남쪽 손자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한다. 저리 가봐. 소름다 인자. 현문아, 텔레비 보냐? 너 텔레비 봐라. 안 니네 아버지 보고 본다. 너, 니네 아버지 오고 같이 있으니 사진 찍으니 텔레비 봐라. 오래오래 건강해. 아들 강익은 씨는 어머니에게 떼내준 칠순상을 차려드렸다. 강익은 씨는 지금 북쪽에서 새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이 아들의 저도 받아주십시오. 이런 자리가 남쪽에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해라.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북쪽 손자. 김삼례 씨는 손자에게 아들 자랑을 한다. 진짜로 지 아버지 닮았구나. 5점이 치고 센 거야, 여기는. 진짜로. 그전에 저기잖아, 너도 학교서. 다른 놈은 다 와도 얘는 안 와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이렇게는 새로운 점심 먹이고 그러느라 얼른 안 와줘. 네, 아버지도 공부 잘했나요? 잘했어요. 근데 최고로 잘하는데 손도 또 지혜비 손 닮았구나. 아들 강익은 씨는 참았던 남쪽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다. 지선이 공부 잘했어. 지선이 공부 못했어. 나불고 돌아만 댕기고 그냥 못했어. 근데 현문이는? 현문이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아. 졸업했나? 지선이는 졸업하고 저기 전에 가서 이렇게 만나다니. 김삼례 씨는 그동안 아들 소식을 수소문하러 다닌 세월이 꿈만 같다. 나 이거 25번째다. 서울 댕긴 거 이나가 25번째야 내가. 25번으로 교동에서 서울을 나댕긴 거야 내가. 나 이제 죽어 두건 없어요. 9일 되는 날 이제. 어머니네. 죽어도 걱정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한다. 김삼례 씨 모자의 만남은 납북자와 구금 포로 등 새로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였다. 남들은 안 나오는데 우리는 울지 말자, 어머니. 왜 울어? 울긴 해. 서울 상봉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끈 것은 운보 김기창 화백과 역시 화가인 동생 김기만 씨의 상봉이었다. 하지만 둘째 날 오전까지 김기만 씨는 형을 만날 수 없었다. 내일 병원 방문하는 거 그게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우리 다 키워줬는데 여섯 형제를 다 북에 버렸단 말이에요. 김기창 화백이 몇 해째 투병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형은 동생과의 만남을 위해 일반실로 병실을 옮겼지만 상봉은 장담할 수 없었다.
개별 상봉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형과의 상봉이 허락됐다. 그러나 형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쓰시던가요? 얼굴이 돼야 되는데. 김기창 씨는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이름표를 가리키며 동생 김한이가 왔다고 알렸지만 반응이 없다. 잠시 후 형의 눈동자가 동생을 향한다. 개선 장군이 돼 돌아왔다. 나도 북한 최고의 화가가 되었다고 글씨를 써 형에게 자랑하는 김기만 씨. 하지만 형은 동생의 자랑을 받아줄 수가 없다. 상봉의 기쁨을 나누기에는 주어진 20분이 너무 짧았고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글쎄 아버님이 좀 더 건강하시고 더 많이 좀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 병상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게 많이 무뎌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없었는데 그래도 전화하고 다르게 처음에 들어오실 때 굉장히 놀라시고 많이 반응을 많이 하셨어요. 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 세계로 형제애를 확인했다. 서로에게 선물한 이들의 작품은 한눈에 보아도 형과 아우의 얼굴처럼 닮아있다. 김기만 씨는 형이 새처럼 자유롭게 병상을 털고 일어나길,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술혼을 불사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림에 담아 전했다. 가족과의 만남을 아쉽게 끝내고 서울 방문단은 민속박물관을 관람했다.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역사가 전시된 곳. 지식인층이 많은 서울 방문단에게 나만의 역사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신보를 이용하여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지금 한데 고려 역사도, 고려 역사도 보시지 않고, 그런 것으로는 잘했어요. 평양 방문단의 관광 코스는 소년 궁전.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북한의 창법과 우리와는 다른 전통 음악과 민요. 하지만 처음처럼 어색하지는 않다. TV로 여러 번 보고 들은 것이 가져온 변화다. 평양 방문단에게 반가웠던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음식이었다. 대부분 북쪽 출신인 이들은 50년 만에 제대로 된 고향 음식을 맛보며 고향에 온 것을 실감했다. 김치가 더 맵지도 않고 시원한 거 맛있고 또 뭐이더라 녹두부치기 그것도 맛있고요. 뭐 음식이 다 맛있더라고요. 서로 같은 것과 다른 것. 빠듯한 짧은 일정을 쪼개야 했던 만남의 행사는 그것을 알게 해준 또 하나의 소중한 체험이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뭐가 어떻게 살아? 오빠 품에서 떠날 줄 모르는 여동생. 오빠도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에 이별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됐다. 큰 오빠. 혹시 도착하기 전에 떠나진 않을까. 호텔로 오며 가족들은 휴대폰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피와 살을 나눈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우리 아빠 오래 사세요. 우리 아빠 오래 사세요.
또 볼 수 있다고 울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소용없다. 나열인 손녀에게도 혈육의 정은 흐르고 있었다.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서울 방문단을 실은 버스는 공항으로 향했다. 단체 상봉 한 차례와 개별 상봉 두 차례. 웃으며 헤어지기에 2박 3일은 너무 짧기만 하다. 모르고 헤어졌던 50년 전보다 더 가슴 아픈 이별. 아버지 지금 가슴이 터진다. 세상에 너희들이 나도 우리 가야 또 가야 되냐. 어머니. 더 있고 싶지만 있을 수 없고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이별. 버스 차창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기약 없는 이별에 목을 놓아온다. 어머니에게 남쪽 가족들을 당부하는 아들. 어머니 공부 좀 시키라요. 아들은 소리치지만 차창을 사이에 둔 노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2박 3일에 걸친 두 번째 이산가족 교환 방문의 일정은 끝이 났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가족들은 또 다른 아픔을 안게 됐다. 세상에 못 볼 줄 알았더니 50년 때문이니까 기가 막혀. 아주 가슴이 높다. 생각이 나고 아직 죽겠는 걸. 우리 처자를 만나고 오는데 처자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 50년의 긴 이별 끝에 가진 짧은 한 번의 만남. 이것으로 이산의 아픔이, 분단의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다. 면회소 설치와 상봉의 정리화, 그리고 자유로운 서신 교환의 문제는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됐다. 남북이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인내와 기다림이